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있는 데이게코. 저희 매장에 그 요즘에 데이게코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소개해야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데이게코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저 친구들이 지금 산란 중이라서 원래 데이는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보여도 힐끗 보다가 사람이 가까이 온다 싶으면 후다닥 도망가는 애들인데 그 산란기에 접어든 애들 보면은 많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골드더스트만 있었을 때는 영상을 찍기 어려웠었고 지금 피콕 데이게코랑 라인 데이게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골드더스트 데이게코는 이제 베이비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마다가스카르 엔시스와 그리고 자대개 자이언트 데이게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먼저 자이언트 데이게코 이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마다가스카르엔시스랑 자이언트 데이게코 차이점을 몰라서 저도 그 다른 분들께 물어봤는데 자이언트 데이게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무늬가 얼굴에도 있고 그리고 몸통에도 이런 식으로 넓게 분포해져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쭉 와보시면 반대편 쪽에 있거든요. 얼굴에 조금 몰린 듯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더 특이하게 얼굴에 화살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주 예쁩니다. 종적으로는 뭐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크기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편이고 뭐 사육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딱 위에 보시면은 바스킹 존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바로 아랫부분에는 30도 그리고 여기 사육장의 아랫부분에는 25도 정도 그래서 위아래로 저희는 편차를 맞춰줬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얘들이 이제 원래 원산지가 조금 많이 습한 곳에서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에코호스를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생물종을 추천을 드릴 때 이 친구들을 추천을 많이 못 드리는 이유가 보통은 만지면서 교감을 하고 싶어서 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친구는 엄청 빨라요. 얘가 사이즈가 요만한데 지금 좀 무섭네요. 세즈가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의 100% 관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밥은 슈퍼푸드랑 귀뚜라미 이렇게 반반씩 급여해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나무가 많은 느낌으로 세팅을 해줬다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라인데이게코가 살고 있어요. 마다나 아니면 자이언트 데이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을 같이 넣어주시면은 얘네들이 우다다 우다다 하면서 그 풀이 조금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큰 애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풀은 빼놓고 나무만 넣어주는 편이고 그 작은 애들이 또 풀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답서스랑 같이 사육을 해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초점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잘 안 잡히네요. 이거 뭘까? 이렇게 보시면 네. 딱 손바닥이랑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되게 작습니다. 작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크면은 성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피콕이랑은 차이점은 그 겨드랑이 쪽에 피콕은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라인이 있어요. 귀엽습니다.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이러던데 배가 고픈가? 귀뚜라미 뿌려줬는데도 배가 고픈가 봐요. 뭐 사육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쭉 가보면은 네, 깊이
피콕 대이개코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들이죠. 딱 겨드랑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공작새처럼 귀엽습니다. 그리고 아 다음으로는 메르텐시. 얘네가 로베르트 메르텐시라고 불리는 종이고요. 보시면은 색깔이 되게 화려해요. 얘네가 베이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화려한데 성체가 되면은 더 화려해집니다. 약간 광대 같다 해야 되나? 무늬 자체가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종이고요. 여기 플러스로 잘 보이시나? 네온데이겠고 베이비들도 들어왔어요. 데이게코가 그 성광류로 불릴 만큼 빠른 애들인데 네온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데이게코들 중에서도 조금 느린 편에 속해서 느린 데이게코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친구도 메르텐시 작아서 초점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사이즈가 손가락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됩니다. 되게 작죠. 그래서 저희는 슈퍼푸드 자율이랑 거기에 플러스로 귀뚜라미 비네드 사이즈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냥 되게 잘 하더라고요. 지금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골드더스트 데이게코 베이비들이에요. KR10이고 태어난 지 조금 돼서 사냥도 되게 잘합니다. 대견해 죽겠어요. 개인적으로 데이게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매장에 데이게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기쁘네요. 삐딱하게 쳐다봐요. 얘네가 눈알이 그 사람처럼 앞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양옆에 달려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삐딱하게 쳐다보는데 이것도 약간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밥 진짜 잘 먹어요. 얘네가 또 마지막으로 그 바닥지 습하게 해주셨고 등 틀어주셨고 온도편차 나눠주셨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유목 같은 거 거기에 플러스로 큰 종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킨답서스를 어떻게든 넣어주시면 이 친구들이 그냥 사이사이에 잘 알아서 꽂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칼슘제는 D3 포함 칼슘제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등이 저희는 지금 보이시나요? 할로겐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할로겐이 그 UVB 등이랑 스팟등이랑 합쳐진 제품이라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육장 크기가 조금 크다라고 하면은 두 개 놔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스팟이랑 이제 UVB랑 이렇게 하나씩. 그렇습니다.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이 계속 마르는데 아무튼간에 되게 귀여워요. 이쁩니다. 아래에도 있습니다. 되게 행복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피콕 데이게코, 라인 데이게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엔시스, 그리고 자이언트 데이게코 이렇게는 저희가 페어로만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페어된 금액에서 10% 2월달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베이비들도 10% 할인 들어가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다른 아이들을 데려가 주신다면 거기에서 플러스로 5% 네,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